자, 이어서 갑니다. 자, 첫 번째 소환 마법계열.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추가된 새로운 마법계열에서 첫 번째 영상은 추가된 새로운 마법계열에서 소환 마법만 보고 있고요. 소환 마법 내에서도 영상이 세 개고 지금까지는 세 번째 거죠? 네 개가 될 수도 있고요. 첫 번째에서 드레모라 관련. 드레모라 군주 관련된 애들이 이제 하위 티어부터 상위 티어까지 생긴 게 있고, 두 번째는 다양한 거, 다양한 방식으로 소환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내에서 레벨링 되는 소환수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다시 보자. 이번에는 모릅니다. 해봐야 알겠네요. 자, 빨리 와봐. 대머리. That in take a look. 대체 얼마나 많은 거야? 여기까지 봤죠? 우는 데이드라부터, 왜 이렇게 많아? 아니야, 주문 설정이 아니지.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니까. 우는 데이드라가 어디야? 아, 이렇게야 좀 많네. 우는 데이드라. 1700초 동안 굉장히 소환 시간이 기네요. 우는 데이드로 소환하면 이 하수인은 마법, 이거, 달인보다 비싸네, 마법 책이. 이 하수인은 마법 공격으로 상대방의 생명력을 다량 훔쳐내지만, 적이 바라보면은 부서지기 쉬운 돌로 변한다.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잠깐, 저기 바라보면은 돌로 변한다고? 전투법사. 2500초 가장 많네요. 낮은 등급의 전투법사를 소환한다. 낮은 등급이라고 해요? 아니, 최종 마법인데? 전투법사를 작동시키면은 돈을 지불하고 영구적으로, 아! 야, 대박이다. 와. 아까 레벨링 소환수랑 별개로 이제는 돈을 먹는 유저 소환수 좋고요. 28적 목표에게 표식을 남기며 소환 소생된 목표를 하수인이 목표를 공격하면은 표식 폭발하면서 내 소환수에 마법을 걸어서 걔가 싸울 수 있게끔 하는 거고 내 버프를 소환수한테 준다. 야 대박. 고대 마녀 시체를 불러 소생시킨다. 나의 왼손에 담긴 마법을 배워서 시전한다. 와. 내가 정해주는 거네. 예를 들면은 솔츠하임 가가지고 화염 내성 있는 애들이랑 싸울 때 얘를 소환하고 내가 냉기 마법을 들면 그걸 쓰는 거고 그 밖에 뭐 얼음 구역 같은데 뭐 서리트룰이랑 싸울 때 얘를 소환한 다음에 내가 화염 마법을 들면 화염을 쓰는 거고 특이하네요. 데려가고요. 지빌라이의 군주. 아, 내 매지카를 흡수해서 자기 걸로 쓴다. 야, 별게 다 있는데? 지빌라의 마법사. 이건 내가 데미지 입는 거네? 지옥의 리치. 적들에게 질병을 주고 일시적으로 기술 레벨을 떨어뜨리며 시체를 소생. 와, 이거는 최종 형태인 것 같네. 이게 아니 커그림이라고 있네. 일단 가져가고요. 이번 게 제일 많네요. 데이드라 늑대 커그림을 소환한다. 그냥 다 상위 마법이야. 늑대 탈수 있고, 약한 애들은 도망가고, 그러니까 길 가다 늑대가 공격하는 게 없는 거지. 없는 거죠? 약한 애들이 도망가니까. 오, 지구력을 소모해서 소환수를 회복시켜 주는 마법. 헤르네. 이거는 저렴한 거 보니까 그렇게 센거 같진 않죠. 여기까지 하면 다 보는 거네요. 자, 보러 갈까요? All right then. 그 전에 버려. 여기까지 버리고 이것만 보면 되죠. 가자. 아까 헬겐에서 봤는데 이번에도 헬겐에서 봅니다. 헬겐이 좋네. 지금 당장 엄청 센 녀석은 없었어요. 지금까지에서 첫 번째 영상에서 가장 강한 드레모라 군주는 드레모라 암살자였고 그 녀석은 궁수고 달인 마법인데 전문 마법 애들만큼의 전투력밖에 없었습니다. 붙었을 때는 특수한 마법이 있긴 했는데 특별히 강하진 않았어요. 두 번째에서 셌던 녀석은 아무래도 리치를 내가 못 뽑았기 때문에 이번에 본 녀석은 그거죠? 그 드웨머 제 설계사 내가 강화시켜줄 수 있는 녀석이었고
이번 거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우는 데이드라 특이한 녀석입니다. 자, 우는 데이드라 볼까? 그냥 마녀 같은데? 가봐. 저기요? 돌이 됐는데요? 잠깐만. 그러니까 어그로 끌리면 돌이 된다는 거 아니야? 아, 그거 아니야. 천사의 석상이네. 아, 잠깐만. 잠깐 타임. 아, 등을 돌리면 아 내가 어그로 가져가자. 야, 나 봤어. 이리 와. 그래. 쏴. 나 어그로야. 쏴. 아이, 멍청. 잠깐만. 나 봤어. 빨리 때려봐. 아, 흡혈마법. 오, 야, 데미지 봐. 아, 근데 저기 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넌 됐어. 넌 빠꾸야. 다른 거. 전투법사. 약한 거 먼저 볼까요? 아, 지옥의 리치랑 커그림이 제일 센 거 같아. 그냥 다 보자. 전투법사 먼저 보죠. 전투법사. 아, 돈 주면 승격되는 애야. 재밌겠는데. 이거는 세이브해서 불러오기로 해서 여러분 승격해보자. 돈이야 많으니까. 얘 저기까지 도망대네? 와우. 등에 이거 그거죠. 글래스 도끼네. 글래스 도끼를 아르타이스처럼. 야, 뭐야 저거. 90이야? 보트들 90. 대박. 얘 강해. 얘 강해. 지금까지 제일 센 것 같아. 제일 세. 진짜 제일 세. 야, 이리 와. 강화도 안 시켰는데 제일 세. 얘 잡아봐. 너 너무 사람 같다. 약간 소환수 같은 느낌이 없다. 너 거의 이긴다. 넌 이긴다. 가자 복수하러 가자. 시간이 좀 늦었구만요. 아, 날씨 뭐야? 아, 날씨 취소해 줘. 그냥 이 날씨로 보죠. 얘네다 초승달검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쓸 필요는 없겠다. 네, 싸워봐. 메모는 바뀌네. 보여줘. 전투마법사 보여줘. 제가 먼저. 오야, 딜 들어가는 것 봐. 전투마법사 레벨 몇이야? 2대1 이길 것 같은데? 아닌가? 방어력이 많이 낮긴 하네요. 40레벨이네. 그냥 달인 레벨이네. 레벨업 된다며. 승격 거래. 전문마법 봉인 해제? 승격. 와, 이건 돈으로 강화야? 아까 드웨모 설계사는 포인트로 강하고. 아, 이렇게 살 수 있네. 돈을 너무 많이 먹는다. 근데 인간적으로 좀. 전문마법 봉인 해제를 이렇게 살 수가 있고. 취소. 전문마법만 봉인 해제해보자.
이게 안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뭐 승격한다는 게 막 그렇게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일단 싸워봐. 약간 그렇게까지 내가 너무 많이 말했어. 나 변신할 줄 알았어. 궁금한 게 이제 승격이 된 놈이 나오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죠. 어딨어? 전문법이라는 게 이제 얼음 창을 쓴다는 거죠. 아 잠깐만요. 야, 안 되네. 아니네. 적용이 돼 있네. 적용은 돼 있네요. 강하긴 확실히 강한데. 확실히 강하다. 얘는 드레모 설계사보다 훨씬 세다. 딜 구성이 카이팅이 너무 잘 돼. 잘하면 이길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기진 못하네. 거의 2대1은 안된다. 1대1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다리몹들이 2대1까지는 안되고. 자 가자. 다시 퇴사하러 갑시다. 헬겐 갑시다. 헬겐이야. 잠깐만 돌아가. 아 왜이래. 고장났어. 돌아가. 어 왜 안 돌아가. 돌아가. 어디다 대고 센 척이야. 돌아가. 잘했어. 자 보죠. 정령의 표식과 주인의 능력 그리고 죽음의 마녀가 있는데 세 개를 다 써봐야겠죠? 세이브를 하고. 죽음의 마녀 먼저. 달인 마법이고 소모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선 딜레이가 크죠. 이렇게 하면은 됐냐? 내가 잘못한 거지? 리얼 롤이 나왔는데? 아, 이렇게야? 지금 소환하면 돼? 소환이 제한 한 마리네요? 신기하네요. 뭐야? 잠깐만. 시체를 불러온다. 아 소생을 내가 시켜서 쓰러면 되는 거야? 아 메커니즘이 메커니즘상 가리키는 게 다른 게 되는 거구나. 나 소생 스킬 없을 텐데. 잠깐만. 아 그런데 내가 계속 들고 있을 순 없으니까. 레벨이 낮나 보다. 그냥 부활됐네. 레벨 몇인데? 야 잠깐만 불화살 쓴다. 그렇네. 내가 그니까 전문마법까지는 다 되고 달인마법처럼 충전 오래되는 거 안 써지고 잘 쓰는데 마나 자체는 굉장히 많네요. 오 이거 화용구에 쓰면 꽤 쎘겠는데. 나도 절전하죠? 나 쟤를 봐야지. 걔랑 싸워야지. 그리고 데드스랄로 쓸 수가 있네요, 얘는. 그 외에도 소생 스킬이 이제 언데드 관련된 턱을 받는 거죠. 나가주네? 괜찮은데 전투법사만큼 나오는데 딜은? 40이야. 달인 정도네. 좀 싸게 먹혔다는 거? 저렴하게 매지컬 많이 안 찍어도 쓸 수 있는 수준이고. 다른 거를 볼 건데
이렇게 보죠. 주인의 능력과 피를 나는 정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딨어? 능력 소진 28초 동안 공력이 28% 증가한 지 소멸된다. 이거랑 버프 계열을 안 받기 때문에 아예 보겠습니다. 주인의 능력. 내가 왼손에 쓴 마법을 동료가 사용한다. 이건 회복 마법이고요. 동료를 그냥 회복시켜주는 것 같죠. 지구력 이거는 이게 쭉 하는 것 같죠? 치유의 손길이죠? 아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왜 뭐가 있지 않았나요? 어 이거 장르 표식은 강화. 의장대로 보자. 의장대가 튼튼하니까 얘는 이제 전문 마법에서 탱커형이고요. 내 방어력을 뺏어가는 이상한 녀석입니다. 자 보자면은 능력 소진이 공격력 강하고 정령의 표식, 주인의 능력, 그리고 피를 나는 종복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일단 내 지구력으로 회복시키는 거고 이렇게 봐야겠죠? 이거는 왼손이 안 되네. 이건 되고 일단은 정령의 표식을 걸린 거니? 아 걸었고요. 정령의 표식을 걸었고 이제 주인의 능력으로 마법을 이제 쓰면은 아 내가 들고 있는 걸 쓰는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내가 손 지구만 있어서 하죠? 어 그렇네. 어 그렇네. 가자 보여줘. 자, 이렇게 싸우고 표식은 어떻게 써지? 잠깐만 잠깐만 일단은 피를 나는 종복과 능력 소진을 일단은 능력 소진으로 전투력 강화해주고요. 피를 나는 종복에 한정해서 회복을 걸어줄 수가 있다. 이펙트는 굉장히 저렴하네요. 이제 8초 후에 죽는 놈치고는 너무 느긋하게 싸우는데? 지구력이 다 돼도 손은 들고 있네요. 들어간 거 맞냐? 들어간 거 맞았구나. 어 일단은 주인의 능력은 좋은 것 같다. 아 다른 건 됐고 자 아래 거 보죠. 이렇게 보시면은 보다시피 커그림과 지옥의 리치를 마지막에 보고 헤르네부터 다시 볼까요? 헤르네랑 지발라이시즈 보죠. 헤르네 전문 등급이고 굉장히 싸네요. 전문 등급 60밖에 안 먹어요. 세 마리의 늑대를 데리고 얼굴이 야 이리 와봐. 야, 어딨냐? 야, 어디 감? 어 저렇게 싸우는구나. 데미지 되게 센데? 되게 센데? 달인 마법 암살자 수준인데? 얘가 암살자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은? 아 그건 아니구나. 어 늑대가 젠이 되는 건 아니네. 한 번 소환이네. 목소리 귀엽죠? 아 아 설계사가 재밌을 것 같아. 30이야? 어 약간 그 약간 양산형? 냄새가 살짝 나는데? 자발라이 군주 소환 보겠습니다. 내 마력을 전부 먹고 그걸 마나로 사용하는 마법사라고 해요. 즉 내 마나만큼 마법을 쓸 거고 자기 마나를 전부 소진시킬 만큼의 마법에 다양한 마법이 있거나 그런 거겠죠. 자 얘를 사용하고 남는 마나를 전부 소진한다 그랬으니까 50을 제외한 350이 이 녀석의 마나 수치가 되는 거네. 그럼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진짜 하드법사한테 좋은 거네. 이게 지발라이 30레벨 뭐야 연두색 마법사
마법 다 쓴 거냐 벌써 많아? 잠깐만 벌써 다 쓴 거야? 어? 어? 아 그러하구요? 마법사 보자. 지발라이 마법사. 내가 데미지 입고 시작을 합니다. 숙련 등급이에요. 아까 거보다 좀 낫네요. 아까 전문 아니었나요? 몰라. 30레벨이냐? 30레벨이면은 그렇게 16이네. 낮은 게 아니에요. 30레벨이면은 30레벨이면은 16이면은 서리 정도고 30이면 폭풍이랑 악령 뭐였지? 악령 병사? 던가드 DLC에 걔네 정도기 때문에 딜은 준수하네. 선딜이 좀 커서 문제지. 괜찮네. 16레벨인 거 치고는 굉장히 세네. 가격이기도 하고 굉장히 세네. 괜찮은데? 좀 와 싸워줄래? 16레벨 치고는 굉장히 강하네. 근데 DPS 생각하면은 엄청 센 건데? 강하네. 강해요? 근데 엄청 뭐 최강급이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가성비. 봤으니까 이제 최강 시리즈 봐야죠. 커크림과 지옥의 리치가 있는데 지옥의 리치가 수가 타임이 적고 얘가 조금 더 저렴하긴 하지만 얘는 탄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얘는 약간 편의성을 둔 능력인 것 같죠? 커크림 보자. 빠른데? 내리면 너가 싸우냐? 야, 대떡벌어대. 싸우냐? 내 생각에 그렇게 전투적인 놈은 아니야. 죽었죠? 너의 목표는 도망가는 것이다! 대떡발라! 네, 퍽이 들어가서 엄청 빠르죠. 데이드라 판정이기 때문에. 중간 영상만 짧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36이야? 됐고, 관심 없고. 약간 구리죠? 하지만, 우린 뭐다? 지옥의 리치가 있다. 지리야,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돼. 드래곤 프리스트 냄새 살살 나는데? 지옥의 리치 200이야? 아 뭐야. 근데 양손 소환이야. 이거 기대돼. 기대할만해. 아직까지 40레벨 이상 없었거든요? 스켈레톤 아니냐 그냥? 40레벨이네? 아 잠깐만 이리 와봐. 야 싸워봐. 몰라? 달인 200이에요? 뭐한거냐? 아, 시커 능력이냐, 설마? 독수리? 나 뭐한 거야? 크기는 크다. 야, 너무 약한데, 잠깐만. 도망 그만 다녀! 싸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더 둘러봤고요. 확실하게 매물이 진짜고 설명 한번 하면서 자, 오늘은 제가 즐겨 쓰는 오디네이터 펑 모드의 제작자가 만든 오디네이터 펑 모드와 호환이 되는 소환 모드가 아니죠. 마법 모드를 해봤습니다. 정확히는 이 모드는 오디네이터 폭 모드 치시면은 그 제작자분이 만든 모드 중 하나니까 연관돼서 봐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장점은 아무래도 다른 모드와의 호환, 본인이 만든 모드에 호환을 시켜놨고요. 바닐라 기반으로 짜여져 있어요. 약간 괴리감이 있긴 한데 바닐라 기반으로 짜여져 있어서 바닐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좋아할 만한 모드고 처음에 마법 추가 모드를 깔 때 부담이 없다고 봅니다. 너무 화려한 모드를 깔면 괴리감이 심할 텐데 이런 모드부터 단계를 밟아 나가기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총 마법 155개인데 오늘은 소환문 봤어요. 캐릭터의 능력상 문제로
단임 몸을 못 볼 것 같아서 소원만 받고 소원만 봐도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게 밸런스가 깨지는 게 없어요. 드레모라 군주보다 강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드레모라 군주 정도인 것 같고 쎄도 능력치 적힌 거에 비하면 드레모라 군주보다 약간 더 셀 수 있다고 보는데 약간 더인 것 같고요. 소환계에서 재밌는 점이 우리의 소환계 통해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마법들, 소환수를 보조해줄 수 있는 마법, 소환수에게 내가 가진 버프를 걸어준다던가 이런 거, 그리고 소환수에게 무기를 준다는 거,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소환을 한 다음에 이 소환수에게 내가 마음무기를 들려준다던가 혹은 내 마법을 이렇게 입혀준다던가. 입은 거 맞니? 입었죠. 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 소환수 자체에게 버프를 걸어서 완전한 소환사죠. 지금까지 소환법이 굳이 말하자면은 마법사는 매직카 소모가 너무 큰 관계로 매직카를 찍게 되면 체력이 너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몸빵을 세우고 그래도 고기방패이면서도 딜도 부족한 딜도 채워주는 역할이었다면 이번에 순수하게 소환수 자체를 소환을 하고 그 녀석을 강화한 형식, 그리고 바닐라에서 너무 깨지지 않는 소환수들이 많이 생겼죠. 편의성을 위한 커크림, 속도도 빠르면서 약한 몹들이 담벼들지 않게 만든다던가 그 밖에도 있네. 이거는 이것들은 약간 얘들은 약간 가성비 좋은 놈도 하나 있고요. 드레모라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할 만한 거. 어그로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원거리 딜 혹은 드레모라 시리즈에서 완벽하게 원거리 딜에 특화되어 있는 녀석. 저는 개인적으로 투사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특히 중간에서 상대를 띄워버리는, 아예 띄워버리는 기술이 어떤 식이 들어가냐면 방패를 들고 달려가서 적을 밀쳐버리는, 밀치는 게 아니라 날려버리는 바닐라 최종 방패퍼 그 정도 수준으로 날아가는데 강타를 치면은 그 때문에 약간 데미지도 굉장히 세고. 근데 반면에 탱이 좀 안 됐죠. 드래곤 판금 갑주를 이렇게 입고 나오는데 보여드리죠. 얘니? 아, 보기와 다르게 탱은 그렇게 안 돼요. 부기가 약간 부기도 드래곤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보기와 다르게 탱은 많이 안 되는데 딜도 준수하게 쎘고 의장대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탱커로서의 역할을 하고 주변의 동료들의 방어력을 뺏는다는 개념을 아직 이해를 못했는데 의장대 괜찮았고요. 특히 검투사가 가성비가 정말 좋네요. 저렴하고 숙련 등급에 배울 수 있으면서 주변 적들 하나당 25%씩 데미지가 상승하고 얘한테 버프 걸어주면은 처음부터 꿀밭이 있겠죠. 소환사 플레이하기 괜찮을 것 같네. 이런 식의 소환 계통이 있고요. 이제 파괴랑 변화 같은 거, 뭐 환영 이런 거 다 찍어서 볼 텐데 그런 거는 지금 2화, 뭐 3화, 4화, 아 맞다 이렇게 왜 보냈지, 2, 3, 4까지 나올 거예요. 그리고 5화에서 노가다에서 숙련도를 올리고 장편으로 하나 나올 겁니다. 숙련도 올리고 그 다음에 6화에서 한번 쭉 보는 걸로. 괜찮네요 모드. 괜찮아요. 너무 많아서 이제 고르기가 어려워서 문제지 마법을 지울 수 있는 모드가 있으면 좋겠어. 배운 걸 지울 수 있는 모드. 멘토 같은 경우 이제 편리하게 날 훈련시켜주는 녀석들이 소환이 되고요. 자, 나와봐. 나는 예를 들어서 변화 마법을 배우고 싶다. 변화를 해주면은 이렇게 알려주는 녀석. 좋아. 책은 좀 버리자. 이게 너무 좀 그랬어. 쎄했어. 버리고 정령의 표식도 약간 좀 그랬어. 죽음의 마녀도 물론 지옥의 리치. 아 실망이야. 이거 괜찮네. 이거 괜찮네요. 피를 나는 종복도 괜찮은 것 같고. 피를 나는 종복까지만 먹을까? 아 이거까지만 먹고. 좀 마법이 너무 많아져서 번잡스러워졌는데 드웨머 설계사 맞아. 설계사랑 이 전투법사 이걸 설명을 해야 되네. 이게 재밌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 소환사의 역할을 해주면서 소환 보조를 했을 때 확실히 특별하지. 얘는 약간 키워주기 형식. 드웨머 설계사는 내가 죽인 녀석의 포인트를 이용하는 것 같죠. 포인트를 아직 못 먹어봤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손으로 던가드의 회복 마법을 쓰는데 발사체를 쓰는 거 언제도 파멸이었나요?
뱀파이어 파멸? 거기서 이제 언데드가 아니어도 데미지가 들어가고요. 데미지가 상당히 준수해. 125까지 들어갔고 거기서 한손 무기로 준수한 딜 넣으면서 탱이 많이 안되더라고요. 탱이 투사보다 안되더라고요. 탱이 좀 많이 안되지만 능력치를 강화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시간 늘려주고, 그럼 전투법사는 그냥 단품으로도 굉장히 세습니다. 제일 세던 것 같아요. 전투법사 설계사 한번 소환해보고요. 지금 소환을 하고 대화가 왜 안되니? 되게 세 보이지 않습니까? 대화가 안됨. 아 이게 아니라, 아 맞다, 얘는 신기한게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이걸 눌러야 되더라고요. 전투법사는 상호작용이 되는데 이걸 이렇게 눌러주면은 엄청난 마나를 소비해서 점수로 이렇게 방어라던가 저항력 같은거 이런식으로 강화를 해주는 특이한 녀석이죠. 25% 플러스 2포인트, 체력은 2포인트, 뭐 지구력 이런식으로 올려주고요. 말 그대로 키워나가는 마법 전사 같은 느낌이고. 전투법사 볼까요? 전투법사 사실 이게 최종인 것 같아요. 다른 건 약간 얘네들에 비하면 좀 꿀려. 게임성에서 이 녀석은 잔악괴 대머리. 너 머서프레이가 탈모 걸린 거 아니냐? 생긴 똑같은데? 승격 거래를 하면 이제 전문법 봉인 해제라던가 이런 식으로 승격을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쐈는데 전문법을 해제해버리면 얼마나 강력하게 쏠지. 그리고 한번 올려주면은 이제 내가 다시 소환하게 되더라도, 아 이 차이가 있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내가 투자를 하면 그게 유지가 됩니다. 승격을 하면은 그 돈이 승격이 된게 유지가 이렇게 되는데 200% 이렇게 50% 유지가 되죠. 유지가 되고, 드에모 같은 녀석은 지속시간을 늘려서 계속 한 놈을 살릴 수가 있는데 그 대신 다른 놈을 살리면은 이게 연동이 안됩니다. 그 녀석만 능력치가 그중에 되고 다른 놈을 선택을 하면은 안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닌가? 아 몰라요. 중요합니까? 쟤 둘이 좋다는 거. 재밌는데? 소환 마법을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좀비 관련된 소환이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언데드 소환. 정령이랑 언데드가 아예 없었어요. 나는 언데드 그 예전에 모드에 있었던 돌진하는 녀석 있었잖아요. 가골처럼 돌진하는 얼음 정령. 그 녀석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 녀석이 없었고 드레모라 쪽에 많이 투자가 됐어요. 드레모라만 다 있었죠 소환수는. 그 밖에 보조 마법. 내 생각이랑 완전 달랐어. 다른 마법도 이제 보게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시네요. 그럼 이만 뿅! 수고하셨어요. 뿅!